오늘의 주력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태웅로직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한전선, 세 번째는 셀피언 헬스케어, 마지막으로 에스트라틱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에서는 또 어떤 종목들을 특별히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까요? 네, 오늘 제가 첫 번째로는 태웅로직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사실 태웅로직스도 주력 종목으로 계속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추가 상승 여력을 다시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텐데요. 국제 물류 주전 사업을 좀 하고 있고 사우디와의 사업이 상당히 좀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우디 PC 사업 프로젝트를 좀 맡으면서 물류나 철강, 자동차에 대해서 물동량을 좀 확보했다라는 소식들도 지난번에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로 인해서 2022년 연간 매출 1조 3,150억 원과 영업이익 1,250억의 최대 실적을 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역별 상태에서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던 점을 좀 감안해 보면 태웅로직스가 최근 네옴시티 관련된 흐름들과 맞물려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네옴시티를 위해서 사우디를 방문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삼성 엔지니어링과 계약했던 것이 좀 부각됐다라는 기사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이 사우디와의 계약에 있어서 활용되는 물동량에 대한 부분들이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태웅로직스다라고 좀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놓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로 인해서 현재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기술적으로 봤을 때 201선에서의 지지대를 좀 보여주면서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역배열 상태에서 정배열을 좀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좀 놓여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201선의 조정이 나오는 자리를 이용하셔서 좀 공략하실 수 있는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대한전선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초고압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방 건설의 인수로 인해서 이제 건설업과 상당히 좀 시너지 효과를 좀 보실 수 있을 텐데 대한전선도 태웅로직스와 마찬가지로 사우디와의 사업이 좀 부각되고 있다는 점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우디와 초고압 케이블 합작사를 좀 건립을 함으로써 이에 따른 또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로서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해서 최근 외국인과 기관성 수급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들은 11월 1일자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좀 들어온 상태인데 연기금이 140만 주를 좀 매수를 하면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추가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한전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웅로직스와 대한전선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